야, 우리는 정말 교복을 정말 자주 입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교복 광고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참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아, 멋있네요. 아니, 네. 아니 선생님은 네. 선생님은 교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셔츠 교복 셔츠예요. 맞아요. 이거 딱 교복의 증표. 네, 체크 여기. 아니, 지금 안경파 대 비안경파 아닙니까? 딱 이렇게 팀할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튀어나왔어요, 이거? 이거 왜 튀어나왔어요? 아니, 조끼를 너무 짧은 거 줬어. 봐봐, 나 이거 뭐야. 그거 애기 조끼예요, 이거. 이거 뭐야, 재혁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너무 짧은 거 줬어, 이거. 아니, 재혁 씨, 왜 그걸 메롱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짧은 거 어떡합니까? 아... 솔직히 이 조끼 제가 제일 작을걸요? 작은 사이즈일걸요? 좀 내리면 되잖아, 뭐. 그러네? 원래 내리지 않나, 이렇게? 야, 봐봐, 난 네가 일부러 올릴 줄 알았는데? 맞아야 돼, 너. 메롱.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뭐 하나요? 자, 오늘 달려온 방탄의 주제는 달방 스쿨입니다. 달수! 자, 오늘 달방 스쿨의 MC이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진쌤! 엠진. 안녕하세요, 오늘 달방 스쿨에서 선생님을 맡은 진입니다, 여러분들. 와, 쌤이다! 와, 여러분들. 와. 아, 요즘은 선생님이라는 말 대신 쌤으로 통일하세요. 쌤. 아, 그래요? 쌤! 아, 진쌤입니다, 여러분들. 쌤! 쌤, 마음에 드세요? 쌤, 반장 김태형. 김태형? 왜 말투가 왜 그래요? 동장 김태형 이런 것 같아서. 아, 여러분들, 혹시 뭐 학창시절에서 기억에 남던 과목 있으신가요? 아, 기억에 남던 과목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또 문학선생님이세요. 문학선생님? 네. 제가 또 문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문학 공부 열심히? 몇 점이었어요? 네? 하지만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만 했다. 네, 열심히 했지만 참 선생님 예전에 과학 되게 좋아하셨다고. 맞습니다, 저 과학 선생님이에요 오늘. 오, 과학 몇 점 맞으셨어요? 4점이야. 와, 100점 만점이에요, 55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입니다. 역시 4점도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사회 좋아했습니다. 아, 맞아, 사회. 사회 맞아요. 5회는 안 좋아했나요? 네. 웃어. 뭐 체육도 좋아했고. 체육 좋아요. 예. 저, 맞아요. 저 미술도 예체능 과목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체능 좋아요. 오늘 예체능을 포함한 수업이 총 5교시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우 씨 자신 있는 예체능이 뭐예요? 아무래도 저는 체육이랑 미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각 수업별로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개인전인가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들 이번 팀은 자 뒤에 책상을 보십시오. 뭔가요? 2대2대인가요? 2대 그렇습니다. 2대 아쉽게도 짝꿍이 있는 거구나, 짝꿍. 짝꿍이 있는 겁니다, 짝꿍. 여러분들. 네. 어쨌든 수업을 한 뒤에 네. 수업이 이 마지막까지 끝나는 점수를 계산해서 네. 가장 점수를 낮게 받은 팀이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잘해야 돼, 그럼. 제가 오늘 벌칙을 들었는데요. 아, 좀 네. 끔찍해요. 아, 뭔데? 아, 벌칙 좀 끔찍해가지고. 아, 아차상급이에요? 여기 그거랑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그거랑 다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때요? 이 중에 강도가 어때요? 아차산의 비 강도는 사람의 돈을 스틸하는 나쁜 사람. 저 무리수 많이 던지네요. 야, 아 이상하다. 이 보통 카메라 감독이 한 세 분 정도 웃으시는데 오늘. 저 약간 정색했잖아요, 저도. 진짜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 팀 정하기 게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 팀 정하기요. 어떻게 팀 정하나요? 오늘 팀 정하기 게임은 호키 포키라고 아시나요? 네? 호키 포키입니다. 호비 보이? 호키 포키. 그게 뭐예요? 호키 포키 아무도 몰라요? 호키 포키. 그만 보세요. 야, 춤추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호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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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틀어주면 야 여러분들 설명 제가 합니다. MC 하실래요? 아니, 이거 옛날에 학교에서 했었는데. 커닝 춤을 막 추다가 제가 호키 포키 하면 몇 명 하면은 이렇게 딱딱 오케이. 뭔지 아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게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바로. 노래가 뭐예요? 노래는 호키 전략권 때문에 우리 노래밖에 못 들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호키포키 해봤던 것 같아. 예, 자 어떻게 쓰면 되나요? 지금 오케이, 자 여러분 쓰세요.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니야? 뱅글뱅글 돌아 얘들아. 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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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으로 쳐 얘들아. 호키 얘들아 원으로 좀 쓰세요. 약간 호키포키 뭐가 제목이 힙하다. 호키 자 음악 주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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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춤추세요 여러분들. 신나게 춤추세요. 신나게 춤 뭐야? 신나게 춤추세요 여러분들. 신나게 여러분 더 신나게 춤추세요 여러분들. 노래는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신나게 춤추세요. 재혁 씨 우아하게 말고 신나게 춤추세요. 재혁 씨 네 명 야 재혁 오늘 우리 팀이다. 뭐지 우리 팀인데 뭐지. 재혁 전 봤어요. 순식간에 나를 외면하더라고 사람들이. 네 명!
그게 인생인 거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 아니 너한테 가려고 하는데 저쪽으로 너무 많이 붙었더라고. 그래. 어. 저는 봤어요. 아, 그래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을 저는 봤어요. 아 되게 외로웠어요. 우리가 팀인 건가? 둘 팀. 오케이. 오~ 가보자. 95년생끼리 팀 하시고요. 4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하고 자 다음 게임 바로 가시죠. 네. 자 일단 둘은 맞으시고 그러면 우리 자리 앉으면 되나요? 우리 앞에 앉아. 그러면 둘에게 우선 자리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앞에 가지 않나? 얘기 안 할까? 아 묻어갈까? 오케이 묻어가자. 중간하자. 오케이. 평타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서로 다 이렇게 점 찍어둔 짝이 있나요? 네 저는 반전과 팀을 하고 싶네요. 반전. 네, 반전 팀. 이 안경 팀이 깨졌기 때문에 저는 1안경, 2안경으로 선택했어요. 게임을 한 판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렇게 점 찍어둔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전으로 누군가 먼저 낚아채간다면 그 사람끼리 그쵸, 팀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네. 또. 자 일단 가보죠. 오케이 포키 렛츠. 자 포키 포키 렛츠. 포키 포키. 음악 포키, 주세요. 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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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키. 두 명! 두 명! 나 잡지 마! 어디 이렇게 되냐? 대박이다. 나 맞아. 영혼의 파트너들 어디 갔어요? 지윤 씨, 태훈 씨랑 하고 싶다더니 왜 정국 씨를 끼워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느새 안겨 있었어요. 아, 얘는 날 보면서 뛰어왔는데? 노리고 있었어. 정국이 보고 있었는데. 아, 노리고 있었어. 아, 영혼의 파트너들 어떻게 된 거야? 우린 최약체이기 때문에. 자, 원하는 대로 1안경, 1비안경 팀이 됐습니다. 어, 그렇네요. 아, 1안경 팀이구만. 네. 어, 그렇네. 어, 좋아요. 반전! 반전! 김태형! 네. 인사하겠습니다. 말투가 왜 그래요? 태형이 앉아. 네, 반전. 자, 조용! 자, 여러분들. 되게 호루라기 힘이 없다. 세 팀 모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세 팀 모두 이 팀 명을 정해야 될 텐데. 아, 우리 뭐 할까요? 우리 김석진 김석진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 그렇게 막 팀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우려먹은 거 아니야? 아. 우리 김석진 할까? 겨울곰에. 겨울곰. 아, 곰에 곰. 한 글자 쉽다. 아,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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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짝꿍 챙겨주네. 곰팀 하겠습니다, 곰팀. 그럼 저희는 그 태형이 가사 중에 아, 다 태형이 걸로 하는 거야? Imagine Your Face라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 이름은 페로 하겠습니다, 페. Imagine Your Face가 팀명인가요? 페입니다, 페. 페. 우리도 뭐 태형이 관련된 거 한번 할까? 곰! 오케이, 그러면 아, 그래? 태형 팀 이름은 곰. 곰! 잠깐만요, 저희도 뭐 태형이 관련된 거 한번 할게요. 뭐? 비! 오케이. 뭐 있을까? 비 좋네. 비 좋네, 비 좋네. 앉으세요, 김태형 씨. 자, 그래, 비 하자. 오케이, 이 팀 이름은 곰. 이 팀 이름은 비. 여기 팀 이름은 Imagine Your Face.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Imagine Your Face. 페이스기 때문에 패로 하겠습니다, 패. 패는 좀 그런데요? 아, 진짜 팀명 막 찍는다. 방시원을 방시원. 패는 좀 그렇긴 해. 알겠습니다, 저 방시원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방시원! 좋아요. 오케이. 자, 팀명 방시혁. 아, 그럼 방시혁은 좀 심할 수 있으니까 혁으로 하겠습니다. 혁. 오케이, 혁. 오케이, 자, 그러면 혁. 혁. 곰팀. 비. 수팀. 아, 비팀. 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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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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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임용고시. 임용고시 어떻게 통과하셨대요, 그렇게? 자, 왔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제일 걱정돼요. 자, 여러분들 집중. 네. 어, 제 호루라기 되게 힘이 없네요. 호루라기가 아파요. 네. 어, 자, 여러분들. 아파요. 1교시는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 국어 제가 국어 좀 했죠. 언어 2등급까지 나왔습니다. 국어 또 국어 몇 점이었어요? 언어 2등급이었어요. 언어 와 2등급. 2등급. 네. 홉 씨. 네. 국어 몇 점이었어요? 국어요? 국어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뭐 반 이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 이상. 네. 아, 저 수였습니다. 수. 수미한가?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 끝났는데요. 수? 그 고등학교 때도 있었나?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죠. 남준 씨. 몇 점이었어요? 아, 우리 또 엘리트 아니야, 내 짝꿍. 국어 김남준, 제 이름은 국어입니다. 국어 김남준. 국어였군요. 네, 국어 담당입니다. 네, 김국어예요, 김국어. 네. 오케이, 김국어. 네. 문제. 안 물어보네요, 뒤에는. 어, 무시합니까? 아니요, 지민 씨가 옛날 학창시절 공부 굉장히 잘했다고 들었어요. 수석 아니야, 수석? 수석이었어요. 그래, 부산 예고 수석 입학이야. 수석이잖아. 수석이었어. 그 참고로 호석이 아버님이 수석 수집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 맞아요. 어허. 갑자기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수석 취미 있으십니다. 오늘 네. 오늘 무리수들이 난무하네요. 자,
자, 1교시는 국어 시간인데 여러분들 첫 네. 교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맨날 쓰는 한글 퀴즈를 풀어볼 겁니다. 오케이. 한글이요? 한글! 헤이, 한글! 문제는 총 10문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나면 짝꿍끼리 10초간 상의를 한 뒤 오케이, 상의! OX 정답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윤기 학생이 잘하지. 정답을 들으라고요? How to the X. OX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걱정이 없네요. 아, 호박. 가자. 네. 우리 둘의 두뇌를 풀가동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공부 많이 했지, 전정구. 나 전문가, 전문가야, 전문가.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0초 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10, 9, 8, 7, 6. 오, 이거는 4, 씨, 틀리면 안 되죠? 3, 자, 나, 하나, 둘, 셋 하면 저 한, 너무 든든해요. 한 명 원은 나 팀을 너무 잘, 짝꿍을 너무 잘 만들고 나 줄 아, 여러분 한 명만 들어주세요, 한 명만. 회의시간 끝났습니다. 회의시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 들어요? 아, 들으시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주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 들으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 아 여기 제저 아 여기 태영 있는 줄. 자 오케이. 아 나요 나. 아 네 그쪽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야 솔직히 이거 만장일치로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정답은 빌어가 아니고 빌려입니다. 아 진짜? 오 남준아. 오 영어 김남준. 영어 김남준. 오케이, 체육 전전국. 아, 여러분, 제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럼 연습 문제였나요? 아니, 아쉽게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야, 네, 자, 우리 생각보다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아, 전국아. 네? 오케이, 반대로 가자. 다음 이제 10초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5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는 게 느려서 그래. 뭐라고요? 그 문장이 있잖아요. 아, 그럼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빵을 통째로 먹고 있었다. 널 믿을게. 아 진짜 나래요? 왜? 영어 김남준 오늘은 재용을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I believe J-Ho. 자 왼쪽에 있는 분 들어주세요. 자 하! 자 어디 누가 들어요? 아 여기 들어야지 이쪽 라인. 아 그럼 그쪽 라인 들어요? 이쪽 라인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드세요. 오케이. 자 추가실라에 하! 둘! 셋! 아 여기로 XXO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정국이는 빵을 통째로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지민 씨 정답! 와 진짜? 이거 맞다고! 맞다고! 맞다니까! 맞다고! 이거 왜 틀리지? 통째로란 말 아세요? 통째로잖아요. 통째로 아니야? 아까 빌려 나와가지고 또 정국이는 빵을 통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줄 알았지 나는. 째야 째 째. 아 채랑 째랑 물어보는 거야? 와 공부 안 하나? 학창시절 뭐 했노 너? 아 장난치나? 아니 이쪽 팀은 그냥 찍은 마, 거야. 안 찍었어? 아 이거 진짜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진짜 안 찍었어요. 뭐 멋있지 하지 마라, 마. 재형 나온다. 많이 좀 세나. 마 짱뜨거. 뭐 뜨거? 뭐 장난치래. 무시해도 장난꾼이지. 이거. 아,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자. 야 어렵네 이거. 지민 씨 뭐냐 그 형 팀 인정. 야 완벽하다. 아 이제 알겠다. 오케이. 나 이제 오케이. 맞아. 진짜 아, 이제, 알겠다. 여러분 이번 문제 쉬워요. 이번 문제 쉬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이거지. 이건 틀리면 안 된다 이거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거야? 근데 야 이래고 틀리면 진짜 어떡하냐. 오케이 자 이번에 태영이 라인이 듭니다. 하나 둘 셋. 오로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만장일치 다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설마 잎사귀 이바구 뭐 이런 거 아니죠? 정답!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 아 누구 이팔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왔네. 아쉽네요. 자 그럼 다음 분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저 팀 생각했대요. 이팔이 다음 문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알았어. Get it 갑시다. 오케이 알 get it. 오케이 지민 씨 다 읽었어요? 세로로 들어갔어. 다 읽었어요 지민 씨? 다 읽었어요? 네. 아 우리 너 뭐라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오케이. 응. 가자. 하나, 둘, 셋. 들어. 오케이. 들어. 오케이. 야. 이제 말을 기다려. 자. 들었어요. OXX. 아니 이거 X야. 아니 눈살이죠 눈살. 아니 솔직히 저 보고 쌀. 아니 내 보고 바로 이렇게 돼가. 아니 잘못 뜬 거야. 눈살.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자. 솔직히 좀. 자. 조용하세요 여러분들. 자 OXX. 정답.
오입니다. 그러니까 눈살이잖아. 어 맞았어? 아니야 너 틀렸다고. 야 오라고. 아, 장난치냐? 뭐 하노? 야. 야, sorry. 우리는 만장일치 오였어. 만장일치. 공부 잘하고 나가. I don't understand. 아 여러분들 커닝 다 하세요. 내가 봤을 때 다들 모르니까 커닝 마음껏 하세요. 형 어떻게 공부했어요? 와 이거 충격적이네. 아니야, 야 이제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가겠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겠어?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자 일단 갑시다. 자 여러분들 회의 다 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아 이번 문제 쉬워요. 오케이 쉽다. 쉽다는 게 힌트야. 자 하나 둘 셋. 이게 쉽다고? 보통 헬스 스포츠란 말이야. 아니야. 내가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드세요. 셋 둘 하나. 정답 공개 해주세요. 너 믿을게. 자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 아 저 뭐야? 얼른 잘 들어. 야 내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호비 쪽 라인이 들자. 아, 그럼 호비야. 태영이 쪽 라인. 혹시 뭐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헬스기인데. 조용히 좀. 뭔데? 아 맞는 것 같은데. 재영 씨, 자 뭐라 생각했어요? 아 너 왜 이렇게 모르지? 나 진짜 뭐라고요? 잘 모르는구나. 너무 싸다. 자,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왠지 헬스계 이런 거 아니야? 자, 헬스계였다 이거 아니야? 형 이거 아니에요? 나 진짜 뭐야? 알아요. 뭐야? 뭐라고요? 자, 헬숙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헬숙? 아 이거 진짜 헷갈려요. 이거 쉽다고요? 진짜? 제가 거짓말한 거였어요. 정답은? 엑스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정답이 뭔가요? 어떻게 여러분들 헬쑥이야. 어디 여러분들 한 거 다 말해드려요? 말해줘요. 저는 웃기라고 한 거예요. 슈가 씨는 저 웃기라고 한 거지. 웃기라고 한 거. 헬쑥에 헬 철자가 틀렸다. 헬쑥. 그리고 저는 세윤 씨는 저는 스콘 말할 때 헬쑥. 헬쑥 아닙니까? 헬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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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헬쑥 쑥 아닙니까? 쑥. 쑥 쑥이지. 지민 씨는 헬쑥. 쑥 맞죠? 지민 씨 정답. 그래. 아, 맞다니까. 모두 다 정답이지 뭐. 나도 얘기했어요. 웃기려고 한 거지. 다 정답이었어. 다 정답. 자 빨리 넘어가죠 형. 시간이 없어요. 아 오늘 너무 웃겨서 이 정도면 3회분 남아. 괜찮아. 가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바로 나갑니다.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뭔데요? 선생님 다 알고 문제 내시는 거예요? 전 다 알죠. 제가 낸 문제예요. 제작진과 상의해서 일주일 전부터 이런 문제 냈으면 좋겠다. 이번 문제 OX 한번 해볼까요? 이번 문제 한번 OX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네. 다 외우고 있는데요, 지금? 아니. 외우고 있어. 아니. 좋다. 다음 문제 주세요. 아니, 그거 보세요. 문제 내주세요, 문제. 하나, 둘, 서이! 아, 이거 어렵지 않네. 이거야. 아 잠깐만. 표기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문학과에서 아닌가? 자 여러분들 틀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B씨 탈락. 네? B팀 탈락. B씨 말고 이름이 왜 이래? 자 탈락이래요. 오케이 X. 정답은 X입니다. 구넷나루죠. 이거 다른 걸 알고 있었는데 뭐지? 구넷나루 아니야? 구넷나루야? 넷나루? 넷나루야? 그 넷나루? 아 형 얘는 웃기려고 너무 욕심내네. 형. 웃기려고 너무. 구하고 레가 아이야. 형. 와우. 비. 형 비. 곰. 아니 곰. 구레나루. 구레나루 맞아 구레나루. 아니 맞췄어 정답. 구레나루 정답. 근데 B 씨는 아쉽게도 정답이 없. 점수가 없어요. 그럼 왜 말해요? 아 남준 씨가 그냥 정답. 미안하다. 야 태영아 네가 가라. 남은 네가 가라. 우리 일 등이야. 와 오케이. 그거 킵 나 지금 오케이 돌아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께 특별히 10점 같은 1점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오케이 10점 같은 1점입니다. 좋아. 10점 같은 2점 줘요. 그냥. 10점 같은 1점. 1점 오케이.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이거 참 너무한다 야.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거 끙시렁입니다. 끙시렁. 끙시렁 다 봤어요? 끙시렁 아니면 끙시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쿵시렁 막 이런 거 알겠지? 하나, 둘, 셋! 저는 땡! 아, 쿵시렁이죠? 아, 긍시렁인가? 아니야, 아니야. 쿵시렁 아니야, 쿵시렁. 아, 쿵시렁. 한, 한 명씩 손 들고 가야 돼요. 쿵시렁인데? 자, 태형이 땡! 자, 자, 쿵시렁. 쿵시렁 땡! 쿵시렁이야? 혁! 혁, 혁, 혁! 혁! 아니야, 아니야.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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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 아니, 뭐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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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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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시롱. 자, 정답, 정답. 박정, 김태, 혁. 쿵시렁. 롱. 자, 이거는 특별히 정답을 맞히는 분께 제가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정답! 궁시롱! 그쪽!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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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시! 롱! 궁! 시! 롱! 땡!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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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시! 롱! 궁! 시! 롱! 비! 비! 땡! 비! 비! 궁! 시! 롱! 야, 이 한 문제로 이렇게 웃길 수가 있어. 힌트 주세요. 몇 번째 글자예요? 몇 번째 글자예요? 아, 이거 그걸 주면은 너무 간단해져가지고 안 돼요. 아, 비위. 궁청? 궁청? 빠르게 말해. 궁청, 궁시렁. 아니, 약자를 하고 있어. 궁청, 궁청, 궁청. 아니, 궁시렁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자. 궁시렁. 비, 비, 비. 다섯 글자 아니야? 궁시렁. 아,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공항, 공항. 궁스렁. 궁스렁 땡! 비! 비! 아, 좀 맞춰라 좀! 알겠다, 알겠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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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겠어! 야, 이거 마, 이거 마지막으로 다툼 다 해보자! 아, 진짜 알겠어! 그래, 이거 하고 한 번씩만 하고! 궁시렁! 뭐라고? 궁시렁! 궁시렁 정답! 와! 아, 궁시렁! 야, 이게 야 이거 하나 가지고 분량 2분은 나오겠다, 진짜! 아, 궁시렁이 아니었어요? 아, 왜 궁시렁이 된 거야, 그럼? 왜? 오늘 뭔가 이 수업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맞춤법들이 많네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에요. 네, 유익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궁시렁으로? 자장면, 짜장면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짜장면 이제. 바꿨잖아.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한글 퀴즈가 모두 끝이 나는데요. 야, 어렵다. 어떻게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쌤. 재밌었어요? 다행이네, 네. 여러분들. 아, 저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궁시렁이 참 특별했습니다. 문사를 읽는 줄 몰랐어요. 아, 여기 있는 것들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럼 각 팀별 맞추신 개수를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몇 개 맞췄어요, 쌤? 쌤이 정리해 주셔야죠. 저 1등인 것 같아요, 쌤. 오케이. 앞서 나갑니다, 앞서 나갑니다. 2점이야? 2교시는 보통 수학인데. 즐거운 2교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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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아, BC 예술 점수로 추가 점수 0점 드리겠습니다. 자, 2교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수학이지, 수학이지. 미술 시간입니다. 아, 미술이면 이쪽 완전 미술, 장난 아니잖아. 미술 큰일 났네. 저기 미술 잘하는 애들이 너무 뒤에 다 앉아있어요. 그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오케이. 제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아, 선생님들 고충을 알 것 같네요. 아,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미술 시간에는 틀린 그림 찾기를 할 예정인데요. 아, 틀린 그림이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뒤에서 뺏길 확률이 좀 높은데 어떡하죠? 나 형 그때 형이 내 거 엄청 뺏겼잖아요.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언제 뺏겼어요? 윤기야, 내가 윤기야, 너 실력을 안다. 오케이, 솔직히 뺏긴 실력이 아닌.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이쪽 팀 진짜 좀 뒤에 있어가지고. 아 봐라, 아, 봐라. 와, 나 잘한다 틀린 그림 찾아. 아 우리 둘로 이렇게 붙자. 오케이 주세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를 다 푸시고 저에게 나와서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확인을 받으시기 전 이. 뭐요? 입국 심사? 맞아요. 입국 심사가 이미그레이션? 있어요. 이미그레이션이 있어요. 왜요? 무슨 참참참 내지 가위바위보 내지 묵찌빠입니다. 아, 그거를 지면은 못해? 못하는 거예요? 에이, 나 이게 다른 애들이 조절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야, 빨리 찾아봤자 이거 계속 틀리면은 사실 뭐 맞아, 의미가 거예요. 없습니다. 네. 야, 우리 바짝 붙여서 이렇게 그렇지.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개인전입니다. 오케이, 책상 바로 뛰어. 시험. 아니 개인전이면 점수를 어떻게 해요? 개인전 마지막에 점수를 합산합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섞어서 앉으세요. 윤기 씨가 맨 뒤로 하고 각자 짝꿍끼리 안 겹치게. 그렇게. 서로 도와주지 않게. 그럼 제가 밴비트. 16비트 아세요? 16비트? 저 한 번만 더. 자, 여러분들. 자, 네, 이 친구 시끄러워요. 팬비트예요. 아니, 뭐 잘하시려고 참 다인데. 겁나 안 했다. 와, 대박이다, 무슨.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1등부터 5점씩 차등으로 점수가 초영리 좀 하세요, 이 극대노. 너 나가,
극대노. 야,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선생님 극대노 보는 게 재밌어요. 야, 어쨌든 1등부터 5등씩 차등으로 점수가 지급되고요. 꼴등은 0점으로 점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5점부터 네. 1점. 첫 번째 문제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 잘하자. 오케이, 화이팅. 남자 화이팅. 아니, 그 종이를 하나씩 구사. 화이팅. 종이를 하나씩 주는 건가? 아니, 뒤집어 놓고 이제 동시 시작하겠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탁 열어서 이제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야, 빨리. 아, 이거 엎어서 주세요. 야, 받자마자 뒤집어라, 알지? 엎어져서 네. 주세요, 엎어서. 아, 처음부터 뒤집어서 줘야지. 여러분, 시험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뒤로 넘겨주세요. 알지. 긴장감 알지. 이 느낌 알지, 이 느낌 알지. 알지. 1교시 언어 듣기 평가 먼저 시작하는 거 알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로라기를 풀면은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 뭐야?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몇 개예요? 가르쳐 준다고. 아, 지금 정답 맞으면 바로 나가면 돼요? 바로 오세요. 다 맞춰야지. 다 맞춰야 돼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요. 맞아요, 문제 제가 쉽게 냈어요. 쉽다고? 저 이거 뭐냐 이거? 야, 이 좀 오버 아니야 진짜? 야, 왜 이런 거 문제를 내? 야, 너 멋있다. 뭐야, 저 다섯 개 다 쳐놨는데요? 네. 야, 자, 참 해야죠. 오케이. 아, 참. 자, 가세요. 왜요? 왜? 더 있어요. 더 있다고? 아, 그래? 나가. 잠시만, 윤기 잠시만요. 아니, 그 위아래 합산이에요? 뭐 합산이에요? 이게 또 똑같은 아, 똑같네. 아니야, 가세요. 더 있어요. 자, 더 있다고? 참. 네. 여기서 푸지 마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 저 솔직히 틀린 사람 들어갑시다. 가세요. 틀렸습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어요. 더 있다고? 야, 니네 남의 거 다 봤지? 아, 나 못 봤어. 갑시다. 보면 안 된다며. 나 말 잘 안 들린다고. 오케이. 자, 빨리. 가위바위보. 가세요. 자. 가이 뭐야? 참. 뭐 어디 위아래 뭐 어디요? 양 옆에만 있어요. 오케이. 참. 아니 총 몇 개인지 안 알려줍니까? 아이 가위바위보. 아 몇 개인데 지금 몇 개 풀었어요 다들? 형님 여섯 개 풀었다. 여섯 개가 있다고? 이 맞지? 이거 더 이상 없어요 나. 윤기 정답. 가위바위보. 나 맞아. 나 이거 더 이상 없어. 나도 끝났어. 한 곳에 표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정답 몇 개고? 김윤아 9개. 부족해요. 진짜요? 진짜요? 3개가 더 있다고요? 9개라고요? 아니요.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부족해요. 가세요. 에? 부족하다고요? 더 있다고? 말도 안 돼. 가위바위보.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뭐 말도 안 돼, 말이 되지. 어, 정국이 목이 좀 긴데? 다른 애들이 하고 와야 돼. 나 목이 길어? 아닌가? 언제 길어졌냐? 아, 말해! 남준 씨, 제가 한번 조지 마라! 아끼지 마! 우리 3분만 제가 빼가고. 한번 참석해드릴게요, 남준 씨. 가위바위보 가세요. 아, 오케이! 빨리 바로 뒤에서, 바로 뒤에서. 남준 씨! 정답! 오케이! 와, 진짜? 와. 가위바위보! 야, 베이비! 보! 가세요. 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호바! 빨리 오케이. 가야 돼! 아, 미안. 야, 이런 뒤에서 보니까 진짜 학생 같다. 호바, 빨리 가야 돼. 호바, 빨리 가야 제오, 돼. 정답! 아, 진짜! 가위바위보! 비! 정답! 아, 나 이거 진짜! 뭔데? 가위바위보만 잘했어도 야, 네가 3등인데. 아, 아쉽다. 자, 정국 씨! 정국 씨, 일로 와보세요. 부족하세요? 정국 씨, 일로 와보세요. 딱 8개야. 지민 씨 다 찾았어요? 아니. 자. 정국 씨, 지민 씨,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유, 저 더 풀어야 돼요. 아, 일단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우리 둘만 남은 게요? 우리 그냥 망했네. 어차피 그냥 자, 가위바위보. 자, 정국 씨 1점, 지민 씨 0점. 자, 가세요. 오! 자, 찾았어요? 정답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7개요? 아, 거짓말하고 딴 데 찾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걸 못 찾냐. 9개라며, 3개가 어디 있지? 이러면서 보니까. 아니, 그걸 민비야, 넌 윤경 말을 믿어? 믿었죠. 아,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 나 안경 벗는다, 제대로 한다, 진짜. 아, 우리 또 정국이 또 승부에 불타오른다, 저 지금. 자, 여러분들, 미리 보지 마세요. 자, 뒤로 넘기세요. 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자, 들어와라. 자, 여러분, 제가 호루라기 불면 바로 시작된다, 여러분들. 들어와. 여러분,
저와의 지옥의 가위바위보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 저 가위바위보 형한테 세 번 졌어요. 태용 씨는 연속으로 세 번 졌어요. 제가 개수는 안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나 팬이 안 나, 나온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세요, 다시 하면 되죠. 안 돼, 안 돼. 다른 사람이 먼저 해야지. 형, 제가 할게요, 그럼. 티켓 빠졌다. 여러분, 진하게 가위, 진하게 쳐주세요. 가위바위보? 진하게 해주세요, 묵집 빠졌어요. 아이 묵집바가 어딨어. 묵집바. 아, 빠이빠이 해. 빠이빠이치. 아, 나 잘하는데? 어디 체크를 한 거야? 계속 다르겠지.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봐요, 내가. 크게 와, 가. 자, 갑니다. 갑니다. 몇 개인데, 몇 개야? 자, 모여. 참 합시다. 오케이. 참. 아이, 라이. 에이, 라이. 참. 자, 부족해요. 가세요. 어, 예? 여섯 개 다 찾았는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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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민아, 너 몇 개 있는데 부족하대? 여섯 개요. 여섯 개도 부족하다고? 여섯 개가 부족하다고? 부족해요. 가세요. 뭐야? 참, 왜 난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냐? 바보냐? 바보냐? 조용히 해라. 아니, 보이지가 않아. 야,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뭐 누가 웃고 있나? 아, 와, 나 진짜 모르겠다. 여섯 개라고? 아니, 근데도 부족하대. 어, 아닌가? 아닌가는 뭐예요, 형? 아, 부족해요. 아, 부족하죠? 선생님한테 화내지 마세요. 선생님. 네. 화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오케이, 끝! 오케이, 차서!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아, 잠깐만. 다른 애가 도전해야 돼. 아, 자, 그래요? 내가 도전할게. 오케이. 나 끝났어, 나 끝났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넘겨! 가세요! 네. 참! 자,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형! 자, 묵집바 아니었어요? 나한테는? 체육! 정답! 오케이! 와!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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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구아! 뭐하냐! 아니, 너무 어려워.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이건 진짜 집중! 가위바위보! 집중해야 돼, 집중! 아, 저 호바,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어렵다. 비, 정답! 아, 잘했다! 야, 잘했다! 야, 잘했다! 자, 여러분, 알려주지 마시죠. 알려주지 마세요. 앉아요. 앉아요. 시다. 쥐도 안 앉아놓고 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쥐도 안 앉아놓고 살지. 아, 여기 있었구나, 이 친구야. 야. 아무리 집중해도 안 보이는데. 가위바위보! 다 찾았습니다. 아, 슈가. 슈가 감사합니다. 힘들어. 채윤 씨, 정답! 아, 맞췄어. 슈가 제발. 야, 하나 맞다. 하나. 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시간이 종료된 야, 관계로. 하나 어딨냐, 하나? 아, 하나 어딨냐고. 시간 끝났어요. 여러분들 모두 빵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있어? 아! 어디에? 촛불! 촛불? 촛불 찾았어. 나 이렇게 했어. 촛불 찾았어. 이거 옷 다르고. 옷 다르지. 여러분들! 팬 찾아가세요! 야, 이 착한 친구들아, 팬 찾아가세요! 아마도 남준이 형 거 같아요. 어, 제 겁니다, 제 거! 아니다! 제 거예요. 알았다, 화내지 마라! 자! 이제 전력 투구다, 이제 안 봐준다. 아, 지금 두 명밖에 못 맞췄나? 두 명? 1, 2등 나란히 했어. 아, 김태형 또 왔어. 자, 여러분들. 다 일곱 문제다. 확신이 든다. 아, 근데 어렵다. 보지 마세요. 선생님, 난이도는 계속 어려워지는 건가요? 제가 안 내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외주 쓰셨대, 외주. 외주? 갈까요? 네, 자, 여러분들. 오케이, 자. 제일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께는 참참참. 두 번째는 가위바위보. 세 번째는 묵찌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준, 너 할 수 있어, 엄마. 김남준, 니 할 수 없다. 박재민, 니도 못한다. 몇 개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서 한번 봐야지. 아니, 이게 몇 문제야? 참. 부족해요. 아, 100% 7개야. 개수 다 똑같아.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나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하나만? 빨리 찾아요, 형. 지금 찾고 있어. 너 좀 찾아줄래? 제발. 두 개. 간다고? 호병 왜 이 사람이 막 제일 왜 이래 저게? 잘해. 내 팀이라 정말 다행이다. 자,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자, 묵찌빠입니다. 네. 바이바이보! 바이바이 묵!
부족해요. 아 진짜? 사다. 아 가위 가위가 예뻐. 묵직바예요. 아 제발요. 무게 무게 묵. 가위 제. 아 이건 아니다. 솔직히 묵직반. 바이 바이 묵. 바이 바이 치. 제 제 치. 아 무게 무게 찌. 무게 무게 묵. 바이 바이 빠. 아 태형 빨리. 아 이게 팀전이지. 바이 바이 보. 무게 무게 찌. 찌찌찌. 찌찌찌. 저요. 무게 무게 저요. 저요. 지라고요. 부족해요. 아 부족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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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 바이 바이 빠. 찌찌찌. 무게 무게 묵. 바이 바이 찌. 찌찌 빠. 바이 바이 묵. 무게 무게 묵. 아. 태형아 가자. 네 끝났어요 난. 어 나 진짜 못하나 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와. 하나만 대쳤자. 태형 씨 정답. 와 진짜. 야 태형아. 하나만 더 참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심심합니다. 빨리 하나가 오세요. 하나가 너무 안 나온다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가위바위보 연속 세 판 이기시면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다. 연속 세 판이에요. 가위바위보잖아요. 네, 가위바위보. 내가 갑니다. 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두 판. 가위바위보. 자 정답 여러분. 가위바위보. 자, 저 찾았어요. 저 찾았어요? 아니 이제 우리 끝내고 끝내야지. 아 찾았네? 야, 아니면 찾은 게 먼저예요. 찾으면 끝내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뭐야? 아 오케이. 묵직바 아니야? 묵직바? 가위바위보 끝났어? 뭐야? 땡! 아 이걸 못 찾았냐? 와 이거 어렵다. 제협 정답! 오케이. 자 마지막. 안내면 제가 가위바위보! 아야!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태형이 근데 잘한다. 어우야 잘해. 아니 뭐 어디 있는데? 자 그러면은 태형 씨 5점 그리고 제협 씨 4점. 뭐야? 제가 뭐 하나도 뭐야? 이거 오킷. 어? 이것도 오킷. 그거 없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똑같잖아. 아니야, 여기 달랐어. 아 맞네. 이거랑 이거. 와 이걸 몰라. 야 내가 이걸 기억해. 나 나머지 빵점. 나 아직도 모르겠다. 마지막. 세판 끝난 거 아니야? 3교 시간. 점수는요? 지금 점수가 지금 좀 이 차이가 아니야? 좀 있어가지고. 지금 점수를 공개하면은 누군가가 의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교 시간밖에 안 했는데. 네. 벌써 그렇게 벌어졌어요. 네. 네. 아, 이 뒤쪽 팀은 체육 시간이 남아있어요. 네. 여러분들, 3교시는 음악 시간인데 그 전에 쉬는 시간 필요해요? 아니요. 아, 일단 가시죠. 일단 3교시까지 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5교시까지 있잖아. 학생들이 그 쉬는 시간을 조율하는. 5교시까지 있잖아요. 네. 3교시까지 하고 가야지. 아, 오케이. 3교시는 음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에이, 에이, 라디 바렐라! 에이, 에이! 맛있어요? 야, 아, 내가 쓴 너는 힘들 것 같아.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 야! 진짜 웃기다. 어, 안경 벗었어. 나같이 생긴 애들 안경 벗으면 세지는 거 알지? 와, 다른 방법인데?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라고, 야!